건축물관리법 상해체계획서 작성사항 및 해체공사 시 안전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개요 1. 해체계획서는 건축물 해체, 철거, 공사 전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사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 계획을 담음. 2. 해체 과정에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조보강 계획서를 추가로 마련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384조 등 참조. 2. 건축물관리법 상해체계획서 작성사항. 1. 해체공사의 개요, 공사의 목적, 범위, 기간 등을 명시. 2. 사전준비 단계사항. 건축물 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등. 3. 해체공사에 영향을 받을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장비이동계획, 가시설물 설치계획 등 인접 건축물이나 설비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서 작성.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필수확인점 포함 안전점검표 작성. 5. 안전관리 대책 등. 해체 중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해체 작업자 안전관리,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등. 6. 환경관리 계획 등. 소음, 진동, 해체물 처리, 부지 정리 등. 3. 해체 공사 시 안전 유의사항. 1. 구조보강 계획 작성. 해체 계획서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붕괴 우려 시 건축물의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포함.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함. 2. 위치 파편의 비상거리 확보. 해체 작업 시 해당 구축물 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넘어짐에 대비. 3. 특별안전보건, 교육,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 등. 4. 주변 환경 보호,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과 인근 거주민을 보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 5. 안전거리 확보. 해체 작업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낙하물로부터 안전 보장. 작업 반경 내 관계자의 출입 금지. 6. 악천후 대비.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 중지. 7. 감리자의 역할. 해체 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할. 구조물 전도 대비. 완전 대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전도시킴. 9. 신호체계 구축. 작업자 상호 간의 신호 규정, 체계 준수. 10. 대피소 설치.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11. 성면 철거 계획. 현장 청소 및 습윤재 살포, 보양 작업 및 음압기 설치, 유생 설비 시설 설치, 성면류 해체 작업 등. 12. 해체물 처리 계획. 해체 잔재물 적치 제한 및 반출 계획. 해체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 계획을 수립 등. 건축물관리법 상해체계획서 작성사항 및 해체공사 시 안전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개요 1. 해체계획서는 건축물 해체, 철거, 공사 전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사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 계획을 담음. 2. 해체 과정에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조보강 계획서를 추가로 마련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384조 등 참조. 2. 건축물관리법 상해체계획서 작성사항. 1. 해체공사의 개요, 공사의 목적, 범위, 기간 등을 명시. 2. 사전준비 단계사항. 건축물 주변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등. 3. 해체 공사에 영향을 받을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지하매설물 조치 계획, 장비 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 계획 등 인접 건축물이나 설비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4. 작업 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서 작성.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필수 확인점 포함 안전점검표 작성. 5. 안전관리 대책 등. 해체 중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해체 작업자 안전관리,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등. 6. 환경관리 계획 등. 소음, 진동, 해체물 처리, 부지 정리 등. 3. 해체공사 시 안전 유의사항. 1. 구조보강계획 작성.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붕괴 우려 시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포함.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함. 2. 위치 파편의 비상거리 확보. 해체 작업 시 해당 구축물 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넘어짐에 대비. 3. 특별안전보건, 교육,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 등. 4. 주변 환경 보호,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과 인근 거주민을 보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 5. 안전거리 확보. 해체 작업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낙하물로부터 안전 보장. 작업 반경 내 관계자의 출입 금지. 6. 악천후 대비.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 중지. 7. 감리자의 역할. 해체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할. 구조물 전도 대비. 완전 대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전도시킴. 9. 신호체계 구축. 작업자 상호 간의 신호규정, 체계 준수. 10. 대피소 설치.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11. 성면 철거 계획. 현장 청소 및 수변제 살포, 보양작업 및 음압기 설치, 유생설비 시설 설치, 성면류 해체 작업 등. 12. 해체물 처리 계획. 해체 잔재물 적치 제한 및 반출 계획. 해체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 계획을 수립 등.